부사절이 어디에 쓰인다? 문장의 제일 앞에 쓰이거나 아니면 문장의 제일 뒤에 자주 쓰입니다. 그죠? 물론 문장의 중간에도 간혹 가다 삽입이 되어서 쓰여집니다마는 뭐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두려워서 장을 못 담그나.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패턴부터 먼저 눈에 익혀 두셔야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그 확고한 기초 위에서 그런 부분들도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절 어디에 위치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 아니면 뒤그 자리에 부사구도 간혹 가다 놓여질 수가 이제 있고 간혹이 아니라 자주 놓입니다. 그때 부사구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부사절을 써야 될지 또는 문제로 부사구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사절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어떤 그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부사절을 공부를 하시면서 부사구도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덜 헷갈리기 때문에 잠시 부사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부사구는요, 첫 번째 형태는 전명구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바로 부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사, 즉 분사 구문인데요. 분사라는 것은 ing나 pp가 쓰이는데 그 ing나 pp를 시작하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묶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전명구,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ing로 pp로 시작하는 그 구, 분사 구문. 그것을 바로 부사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사절 대신에 그 자리에 이러한 세 가지들이 잘 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사절 어디에 놓이죠? 접주동, 콤마 주동 또는 주동, 노 콤마 접주동. 그럼 접주동 파트에 다 떼버리고 이거 부사구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단 뜻만 제대로 맞춰서 잘 써주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형태는 전명구인데요. 전명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치사,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명사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주로 해석이 장소, 방법,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합이 이렇게 장방시라고 잘 부르는데요. 이처럼 near the house 또는 over the moon, under the desk 이처럼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문 그 밑에 쓰인 거 The carpenter hit the nail with a hammer. 카펜터 목수는 못을 박았습니다. 해머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나타낼 때 그죠? 못을 어떻게 박아?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방방방 박으니까 이건 방법을 나타내겠고 두 번째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옆집에 next door는 이제 우리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문, 뭐 아파트식으로 봤을 때 next door라는 거 우리 집 앞에 달려 있는 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집을 이야기합니다. next door. 그래서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의사입니다. 이때 비록 전명구는 안 쓰여졌지만 next door 이게 부사구입니다. 자, next 뭐 이런 식으로 next 플러스 명사를 쓰면 이게 부사구인데요. 얘는 next door가 이제 어디 어디에 이래서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자체로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부사구가 자체로 뭐 이렇게 upstairs, downstairs, inside, outside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부사이기 때문에 next door 이것도 자체적으로 부사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붙이면 안 돼요. 전치사를 붙이는 거는 뒤에 명사가 나올 경우에 at the house, house가 명사잖아요. 그죠?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명사를 써서 합쳐서 부사구가 되는데 그냥 단독으로 지금 next door는 이건 단독으로 부사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We must finish our project before the holidays. 그 연휴가 뭐 holidays를 이제 연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연휴가 오기 전에 프로젝트를 마쳐야만 한다. 그때 holidays가 이제 명사이니까 뭐다? before 전치사. 그래서 전명구 맞죠? 그다음에 있죠. every 이런 식으로 every month 이거는 every plus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면은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for plus 명사를 쓰면은 이거는 바로 부사구로서 목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명구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장소나 방법, 시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는데 또한 추가적으로 목적이나 아니면은 빈도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개념을 말씀을 지금 드려봤고요. 만약에 이제 부사구가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은 우리 부사적 용법의 사실 뜻이 뭐 자질구레하게 많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근데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부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to 부정사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지만 부사적 용법일 때는 주로 문장의 제일 앞에 가거나 아니면 제일 뒤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 뭐다? 제껴버려도 나머지가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제 여러분 부사절에서 완전 불완전 이런 이야기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연결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